최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전쟁 시 대피 요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괌에서는 괌 주민들은 미사일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 행동 수칙들이 전단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이 북한과 바로 코앞에 맞닥뜨려 있는 우리나라, 이 남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괌 주민들에게 이게 뿌려졌다는 행동 수칙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인데요. 네. 저도 3년 동안 특파원으로 있었습니다만 모든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몸에 익히게 하는 건데요. 네. 이번 괌에 대해서도 북한이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네. 괌 주정부에서 괌 주민들에게 비상행동수칙을 나눠준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북한이 미사일로 괌을 공격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네.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네.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주요 내용들이 오늘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요. 뭐 섬광이나 폭발로 인한 화염을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눈이 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피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머무르세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민방위 훈련을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받아본 사람들은 기억할 만한 저도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그런 수칙들인데 글쎄요. 요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또는 북한의 기습 공격이 벌어졌을 경우 우리 남한을 향한 기습 공격이라고 하면 이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 공격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낮에 길을 걸어가다가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 이게 실제 상황이다. 그럼 제일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심차장?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정포가 오든 뭐가 오든 5분 안에 폭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들이 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뭐 길 가다가 만약에 공습 사이렌이 울린다 그러면 무조건 지하로 가야 됩니다. 지하 네.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을 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안 되고 계단을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요 차량들이 군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키를 일단 꽂아두고 대피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포가 날아오든 5분 안에 결론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을 잘 숙지를 하고 사실 네. 우리가 남북이 대치 중이고 정말 핵에 미친 김정은이 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저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마땅한데 네. 저조차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늘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리는 게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 국민들 78%가 지하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지하 대피소가 어디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실 때 심 차장이 폭격이 시작되면 5분 안에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라 그러는데 지하 대피소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동을 합니까? 그럼 어디로 네. 가라는 소리입니까? 양철 네. 변호사님 아세요 혹시? 일단 주변에 네. 자주 다니는 곳, 뭐 집이든 직장 근처든지 간에 어디에 지하 대피소가 있는지 국민 재난 안전 포털 같은 데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의외로 많은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대부분의 공식 지정 지하 대피소가 이 표시판이 붙어 있으면 예, 대피소군요. 그러니까 저게 지하철역 입구잖아요. 네.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공공기관 지하 주차장이 동시에 지하 대피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로 한 30cm 두께를 넘어가면 웬만한 장사정포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많이 대피소가 있지만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거. 네. 그래서 자기 주변이나 집이나 학교 주변은 좀 파악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저런 대피소를 찾지 못한다. 근데 아파트 단지가 있다. 요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데로 뛰어 들어가도 그럼 대피소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cm 콘크리트면 일단 네. 장사정포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하. 그러면은 이 지하로 대피소로 들어가면 그래도 거의 뭐 문이 닫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안전하긴 안전한 건가요? 아, 일단은 저 핵무기가 세 가지로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방사선하고 네. 바람은 거 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하로 대피하게 되면 방사선 피해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력한 바람도 막을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열의 문제인데 열도 일단 피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나 이제 다만 핵탄두가 떨어져 있는데 반경 500m 내에는 거기서는 뭐 아하.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밖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로 대피하면은 생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피를 했다 칩시다. 대피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다음에 1차로 대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하로 대피를 하면 거기에 24시간 정도 머무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뭐 상황이 종료가 되고 하루 정도가 흐르면 네. 그때는 귀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집이 안전하다면 네. 집에서 텔레비나 라디오로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네. 정부의 어떤 지침을 받고요. 네. 안수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물도 좀 열어놓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이제 2차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24시간을 그 지하 시설에 머물라 그러냐면 네, 이유가 뭐죠? 이 공기 중에 방사선 낙진이 올라갔는데 네. 그게 계속 떨어지는데 그것이 다 떨어진 다음에 움직여야지 아. 낙진을 맞게 되면은 그게 방사선 피폭과 거의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치명적인 그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 24시간을 계속 머물렀다가 네. 낙진이 가라앉은 다음에 움직이라 이런 뜻입니다. 네. 아, 그게 낙진이 24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또 가라앉는군요. 자, 그리고 이 핵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괌 주민들에게 뿌려진 그런 이 행동 수칙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폭발 반대쪽으로 엎드린 후에 눈과 귀를 막아야 한다. 방사능과 낙진에 최대한 먼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자, 이래서 지하 건물로 들어가라는 얘기였군요. 근데 우리 이 준비를 하다가 우리 제작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엎드린 다음에 눈과 귀를 막는데 이 귀를 막으면 그 다음에 눈을 어떻게 막느냐고 그러는데 아, 어떻게 막습니까? 눈을 다 가리라는 게 아니고 네. 폭발력에 의해서 눈알이 튀어나오니까 눈알 네. 튀어나온 걸 막으라는 뜻이고 네. 또 고막이 터지니까 고막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껏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눈알이 아 엄지손가락으로 예, 막고요. 예. 일단 하여간 그 되나요? 대고 대고면 네. 안 된다 그러죠? 아 그렇게 예. 아니 이렇게 하고서는 아니 귀를 막고 눈알을 튀어나오지 네. 않게 막아야 되니까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네 네 명 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연습을 네. 해봐야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가리면 입을 벌려야 한다는 아 입을 또 네. 벌려야 되는군요. 네. 입을 벌리라는 것은 저 내장이 파열된 걸 막기 위해서 아 일단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은 당황하면은 사람들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못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게 느끼시기는 모르지만 당황하니까 귀 막고 그 다음에 눈을 어떻게 가리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충분히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여기서 김정국 실장님 그리고 신석호 부장 두 분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탑10 세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 네 번째 소식 저희가 8위로 꼽아봤는데요. 다음 내용 확인해 보시죠.